녀석들의 정체는 바로 고양이계 VVIP급 규정으로 통한다는 사바나 캣 되겠다. 그런데 아무리 봐도 쭉 뻗은 긴 다리하며 치타를 쏙 빼닮은 저 무늬하며, 아니 얘네 정말 고양이 맞는 거지요?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고양이 품종이에요. 집고양이 암컷과 아프리칸 살쾡이 수컷의 교배로 태어났다는 사바나 캣. 하지만 교배가 쉽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종이라고. 때문에 혈통도 철저히 관리되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씀. 귀한 만큼 몸값 또한 어마어마. 한 세 장 정도 합니다. 3천만 원 정도 하죠. 3천만 원이라고요? 한국에도 몇 마리 없다는 사바나 캣이 이 집엔 무려 세 마리. 나 비싼 여자다. 대체 어떻게 키우게 된 걸까? 제가 차를 사려고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 서핑 중에 꽂혀서 구매하게 됐습니다. 바로 그때! 전복 살아있는 걸 사왔지? 어, 보자. 오, 싱싱하네. 자동차 구입을 포기하고 데려온 귀한 녀석들인 만큼 신선한 재료를 공수해 먹이는 극진한 대접은 필수다. 사바나, 엄마 품이 났다. 이 녀석들 여기 또 뜯었어. 깨끗이 쓰라고 하니까. 희루야, 왜 뜯었어? 여기 뭐야 이게 혹시? 이게 여기 저기. 아니 이거 봐요. 이 사바나가 이렇게 다 뜯어놨어요. 멀쩡한 거를. 아 근데 이 방은 원래 사바나 방 아니에요? 아니고 제 방인데요. 얘들아 내가 햇볕 나는데 쓰라고 제가 줬거든요. 근데 깨끗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막 뜯어버리더라고요. 이게 제가 쓰는 방이에요. 덩치가 큰 녀석들을 세 마리나 들이다보니 녀석들만의 공간이 필요해졌고 이 집 안방만이면 어느새 창고 신세. 처음에는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고 보면 진짜 이뻐요. 이렇게 모녀가 사바나 캣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서